나한테 감기였던 겁니다. 지독하게 앓고 끝낸 감기. 오늘부로 강한이 씨 포기하겠습니다. 나도 좋아해요. 사랑해요. 어떻게 바본가 봐. 난 왜 이렇게 한 걸음씩 늦는 건데. 오 여사가 소개해 준 데서 날짜 받았다. 거기서 날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대로 집안에 경사가 끊이질 않는다더라. 벌써? 무슨 번개불에 콩 볶는 것도 아니고. 앞으로 몇 년간은 그만한 날짜가 없다더라. 뭐 그렇게까지 하셨어요.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건데. 제대로 된 식도 안 올리겠다는데 날이라도 좋은 날로 잡아야지. 아니면 이제라도 식장 알아보는 건 어떠냐?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반지 하나 주고받고 말겠다니 아쉽지 않겠어? 아, 언니 나이에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사람들 보기 민망해 엄마. 아, 그래도 집안에 새 사람들이라는 게 어디 가벼운 일이야? 지은이 출근하니? 네. 다녀오겠습니다. 선이야, 지은이랑 두경군이랑 말이야. 다시 한번 언니, 아서 젊은 애들이야. 금방 컸다가 또 금방 식는다고. 그러니까 언니 이제 지은이한테 신경 쓰지 마.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래, 차라리 잘 된 거야. 지은이나 시집 가면 지은이는 금방 마음 굳힐 거다. 언니 신혼방 차리려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야? 그럴 필요 없어. 내가 진국 씨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야. 미쳤어. 언니가 왜 거기 들어가서 살아? 아니, 그 산도적 공방 사장이 그러자고 그러던? 그 좁은 데 가서 같이 살지? 그런 거 아니에요.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. 도경군 혼자 두고 나와 사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제 가족들 텐데 팔돌이는 하고 살고 싶어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이렇게 넓은 데를 놔두고 그 비좁은 데 간다는 게 말이 돼 언니? 아, 그럼 차라리 아파트나 빌라를 알아보면 어때? 어? 진국 씨 집 충분해. 저 출근 준비할게요.